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15분 만에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됐고 20분 더 지나 대통령 재가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35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네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든 악법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김여사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수사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비난을 피하려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방기하는 건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